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우물이라는 묵상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은 팔레스틴의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분쟁 지역이 그 블레셋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썽이 있는 곳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에 있게 되는데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졌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 잠깐 나오게 되고요.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100배나 복을 주셨다. 30배, 60배, 100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셈법이죠. 그것이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배울 때에도 이는 성경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지 못했죠.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100배라는 숫자가 있죠. 세상의 이야기, 셈법 속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숫자를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부자가 소득이 100배가 늘었다. 우리는 부러워하지 그것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에 대해서는 믿음의 숫자로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일단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석 보지 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쓰거든요. 책들을 모아놓고 자료를 가지고 쓰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양과 소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적인
종이라는 것은 가난해지고 또 자기에게 생계수단이 적어지면 자기를 담보 잡히고 품을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강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걸 고용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삭이 종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어차피 안식년이 되면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 또 돌아가요. 사람을 인신을 완전히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노예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 성경의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가족의 대우를 받고 가문의 집사 대접을 받았던 혹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을 성령에 비유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았던 그러리 이삭이 종들을 많이 고용했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일을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에게 반유목민인 그들에게 양과 소가 많아졌다는 것 그들이 거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재물 혹은 재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이나 또 가축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들에게 행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운이. 복이 따라준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들에게 복이 따라주느냐. 억지로 뺏고 갈취하면서 부를 억지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부가 따라주는지도 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물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물이 그들 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늘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데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또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솟아나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죠. 그런데 이를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8절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시작됐던 일을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그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있으시고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이삭을 향한 축복이고 이삭 같은 우리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삭은 그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면 축복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목자들과 다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대적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때는 분쟁이 없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팠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운이 좋다, 행운이 따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운이 따르죠. 이것이 르호봇이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예, 그렇죠.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 거칠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르호봇.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들이 어려움이 계속 되죠.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길을 여셨습니다. 올해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르호봇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다르지 않다. 100배의 축복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배라는 생각에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저는 기독 실업인의 멤버들에게 지출 계획을 세우라 그렇게 CBMC 모임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수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욕심스럽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지출 계획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100% 선교비로 책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자기를 위해서 지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출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합리적인 지출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지출계획을 세우면 아깝죠. 뭔가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수입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세워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세우리라. 그 얘기는요, 지출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수입계획을 세워요. 그 넓게 여는 게 아니죠. 그죠? 돈을 모으면은요, 입구를 좁게 해야지 모으죠.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계속 담아. 옛날에 시장에서 섬유업이나 뭐 아니면 도매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큰돈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다 현금 장사였으니까 대구 서문시장에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 보면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지폐들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비닐봉지, 돈이 들은 비닐봉지 하나씩을 이렇게 집에 들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를 꽉 막아가지고 어디로 못 빠져나가게 이만큼 담고 입구는 작게 해가지고 꽉 잡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한계는 분명하고 지출계획은요, 입구가 넓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혀지는 거예요. 쓸 데가 많으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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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잣집에는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전담하는 사람들을 여럿이 두고, 록펠러가 자기 11조 관리하는 사람만 따로 이렇게 뒀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들. 그 외에도 할 일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많겠죠. 빌 게이츠가 재단을 세우고 쓰임받는 많은 일들을 했죠. 적어도 한 나라를 구할 만한 일들을 수없이 벌이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로봇,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입은 한정돼 있고 또 경기도 어려운 일도 많은데 터키에 헌금도 보내야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돌봐야 할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부가 되거나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생활자, 생활이 빠듯한 사람도 그 안에서 우리들의 용처를 나눠서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경을 넓히고 쓰임받으며 사는 거예요. 지출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쓰임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방 여기저기 제가 독일어 배울 때 독일어 교재에 나와요.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면서 나 방크롯이 됐다. 플라이테가 됐다. 내가 파산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 마르크 시절이죠. 여기에 1마르크, 여기에 2마르크. 그러니까 금방 100마르크가 되더라. 그래서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 대화가 그래서 내가 얼마 꿔줄까? 하면서 끝나는 그 대화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은행에 파산이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우물을 막으니까 저우물을 튀어주시고요. 또 저우물을 막으니까 이우물을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야, 참 인생 고달프다가 아니라 지경이 넓혀진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제가 은행나무골이라고 부르는 교회에 이광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비공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검사소라는 거 있죠. 그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운수업도 하셨습니다. 점점 넓혀졌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길 가다가 누가 인사하고 저 교인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장로님 제가 요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직업이 없으면 심지어 야간 경비라도 시켜서 다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리저리 그냥 얻어 걸리는 사람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줬어요. 교인들이 그 회사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이상희 권사님 아버님 얘기를 제가 전에도 종종 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에서 교회 건축할 때 3년 동안 날마다 개근 출석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할 것 같아서 한국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5층짜리를 지었죠. 비용은 비슷하게 들었는데 뭐 건축비 또 그때 당시하고 또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도저히 못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5층짜리를 지었는데 한 1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지었죠. 견학을 하러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뭐 그때 벌써 이제 70대 후반 되시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교회를 한번 지은 교회를 본다니까 장로님이 너무 신이 나셨어요.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교회를 보여줬는데 그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아, 볼 것도 없어요. 저 장로님 데려가시면 돼요. 그 장로님이 다 지셨다는 거죠. 근데 짓는 동안에 3년 동안 날마다 개근을 하면서 날마다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아주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오늘 찍고 내일 찍으면서 달라진 거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 저희한테도 마스터키를 가지고 모든 공간을 다 문을 열어보이면서 지하층부터 5층까지를 다 올라가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헤치고 왔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항상 앞장서서 자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저기 마당 잔디밭 한쪽 그쪽에다가 풋살장을 세우자 아이들이 잔디밭이 아니고 바닥을 개조해서 좀 뛰어도 놀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어와나에서 어와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번에도 100명 넘게 어와나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거 시설이 한 2-30만 유로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임직교육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임직 받으실 분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장로님은 항상 자기가 결단하는데 자기 몫을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목의 11조를 항상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유로가 든다 그러면 자기가 3만 유로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없는 결단한대요.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필요한 일이 있다 뭐 그러면 자기가 1억을 결단하는 거예요. 항상 뭐 교회 버스를 사야 된다 그럼 자기가 그동안 10중에 10분의 1을 결단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상해 권사님 얘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물이 터지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이 누구에게서 터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점, 시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의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축복의 비교. 그 장로님이 교회를 다 소개하고 목사님한테 진짜 맛있는 걸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리면서 아버지 제발 가까운 데서 먹자고 그러니까 아니 강 건너가서 진짜 좋은 데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장로님이 아, 이 목사님 내 밥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식들이 말린대요. 아버지 목사님 이것저기 여기저기 갈 때도 많으니까 아버지까지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야 근데 내가 가서 밥을 꼭 사줘야 된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아까 이광원 장로님 얘기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자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너무나 헛헛하다는 거죠. 그 장로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교회 한 군데도 없대요. 저 지하실에 교육관 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시계며 뭐며 그 다 장로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찬양대 옆에 있는 그 큰 전자 오르겐 그것도 장로님이 자기 환갑잔치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한 거였는데 그것을 볼 때도 또 저것을 볼 때도 교회 그
교회 공원이 있잖아요. 교회 묘지가 있고 거기에 가도 그 장로님의 흔적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생각하면 마음이 헛헛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떨거지가 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점점 넓혀져 갔고요. 자녀들 때 와서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는 거죠. 예. 그만한 스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재산 분쟁이 좀 있었어요. 뭐 제가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믿음에 불량만한 자녀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삭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세우는 게 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삭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상이 되고 거부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요. 또 꼭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물을 파게 하실 거예요. 우물이 흐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침없이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임직자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우렁각시를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내 대신 해주기를 누구 덕을 보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 유력한 분들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보면 좀 배도 아프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바울사도가 어디 유력한 알렉산더나 뭐 거기에 비견할 만한 유력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가 텐트 만들고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여러분 그가 주눅들지 않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이긴 하지만 작은 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선교지에 정말 제가 알바니아 얘기했지만 좋은 선교사를 만나면 가슴이 뛰죠. 여기에다가 세우면 이건 진짜 좋겠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센터나 뭐 학교나 뭐 한다고 오는 게 수도 없이 옵니다. 제가 저한테 그거 기도 제목 보내세요 그러면 막 순식간에 100군데서 올 거예요. 막 긴급 기도 제목. 제가 터키 쪽에 뭐 어려움이 있다.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선교단체나 오면은 그거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것 때문에 페이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좋은 우리가 이번에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제 6월 달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초대할 거예요. 와서 제가 항상 복음불패 세미나를 했었는데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초대할 텐데 그중에 그 차드에 있는 선교사님 차드가 우리도 가봤지만 제일 열악한 곳이잖아요. 제일 덥고 제일 힘든 곳인데 그런 곳일수록 좋은 분들이 많고요. 그중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분 그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온 김에 이렇게 부탁을 할 건데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제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원하고 또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들이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교두보도 만들고 정말 장기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센터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들이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욕심을 부리지를 않아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일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자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유력한 사람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게 큰 자랑이 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자원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로봇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 화요일 말씀 제가 미리 침범을 하면,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부엘세바에 또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곳에 그 유명한 우물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라는 말보다 훨씬 위대한 말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건 세상의 시세에 따라 흔들리고 변동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부동산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다시 우물을 터뜨려 주신다. 그래서 뭐가 번성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이 번성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 그래서 이를 저는 하나님의 우물, 복음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덤으로 받은 인생 한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로봇 지경을 넓히고 지출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 이제 돌아가실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장로님도 모든 일에 내가 10분의 1 자원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그거 자기가 맞먹는다고 그게 되는 일이겠어요? 예,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상숙 박사, 92세에 박사학위 받은 분 얘기했더니 우리 이지원 목사님이 결단을, 예, 다시 들판도 걷고 독일어도 열심히 하고, 네, 기쁨으로 사역도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제가 좋아요 하트 붙여놨습니다. 고맙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우물을 파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나는 것이니, 주님 앞에. 왜냐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아유, 나는 욕심 없어요. 그냥 이제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저는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뻥치거나 아니면 헛된 계획 세우거나 못할 일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아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죠. 저를 통해서 지나가지 않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헛배포가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끌어들이시죠. 하나님은 자꾸 끌어들여요. 내가 너하고 이것을 의논하고 싶어. 저 힘들어요. 제 코드 석자예요. 저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끌어들이니까 말이죠. 그 무지렁이 같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에게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고 먹여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사막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따라 외진 길을 따라 가자로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관광에서 구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복음의 동편제를 지나 서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바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인생 지출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우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몰아주실 사람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왜 자꾸 오지랖이 넓혀지고 그리고 자꾸
일이 많아지는가?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성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의 로봇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로봇은 우리를 넓게 하신다. 공간이죠. 하나님은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 예, 소스를 터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은 공간. 먼저는 숨쉴 공간이기도 하고요. 숨통이 트이는 숨쉴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넓혀져갈 생활 공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공간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생수의 근원을 터뜨려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잠들지 못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거부가 되고 큰 복을 받는 거 우리 인생의 아젠다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선비 집안, 그래서 사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공직이나 뭐 잘 되면 교수예요. 그렇지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큰 돈 쓰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잘하면서도 그렇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이에요. 저희 처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목사 교장까지 잘 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가난한 민족을 택해서 온 세상에 제일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덕에 잘 먹고 살 수 있게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K자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인도를 높여서 하나님 복음의 의무를 여기저기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비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11조가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올해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루오봇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